자, 믿는 자 안에서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고 그렇게 결론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그 목적은 함께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실 때에 우리의 삶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타락이 되었죠. 아담의 성품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될수 있으면 멀리 떨어지려는 것입니다. 하기는 하되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의 생각과 또 자신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 같다고요. 그렇게 되면 더 행복한 것 같고요. 또더큰 기쁨이 다가올 것 같거든요. 마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푸른 초장이 있는데 잔잔한 물가가 있죠. 내 생각에는 왠지 저 너머에 더 맛깔스러운 그런 초장이 있을 것 같다고요. 그것이 바로 타락한 그 성품이 가져다 주는 그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닌데,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험스러운 악의 존재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푸른 초장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고요.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양을 노리기 위해서 숨어 있는 포식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늑대들이 있고 이리들이 있고요. 사자들이 있습니다. 곰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에만이 안정된 삶과 행복한 삶을 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이냐? 지뢰를 밟지 말라고요. 적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면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성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텐데 그것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마땅히 섬겨야 되는 그런 부담감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 자신의 변함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덜 섬기고 심지어 하나님을 반역해도 하나님이 덜 하나님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신 까닭,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박의 속살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박의 전체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박을 깨서 그 속살을 맛을 보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게 하시게 할 거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영적인 능력이에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성이 깊어지고 그 친밀함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혀지느냐에 따라서요, 그것은 절대적인 자기 믿음으로 이제 구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판단받지 않아요.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런 간섭과 그 판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진리가 가져다 주는 특권은요,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유롭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는 것이냐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의 깊이만큼 나도 하나님을 그 깊이로 이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요.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반응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후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꺼이 마땅히 당연하게 내 생명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최상의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헌신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부담감이나 의무감 없이 단순히 하나라고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또 생각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구원과 관련돼서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구원의 사실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완성해 놓으신 구속 사역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자의 그 전파를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시죠. 지식입니다. 내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시죠. 그러면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 주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찔림부터 시작하겠죠. 그내 정서가 반응이 돼야 됩니다. 감정이 반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건 감사예요. 고마움이라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베풀어 주신 희생과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어머니 아니었나요? 그 전에는 똑같은 어머니였다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랬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어머니가 측은하다고요. 어머니가 불쌍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어머니를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나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존재했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은 것이죠.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 죄인과의 그런 관계예요.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남용되거나 오용되거나 악용되지 않았다라고는 증거가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참된 기독교 신앙은 인격을 믿는 신앙이죠. 믿음의 대상이 인격이라고요. 살아계시는 분이고 영으로 계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이제 믿음의 결론 아니겠어요? 그럼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 마음에 영접하라. 그래서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지의 결단이죠. 그래서 내가 나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기보다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전체의 과정을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예.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계속해서 의심을 넣어주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하루하루 살아갔을 때에 자신을 향한 파괴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이 확신하는 과정이죠. 그 확신하는 과정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계약서만 확인하면 돼요. 계약서만. 그것을 내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계약했어요. 내가 서명했다고요. 그것이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지 간에 그거는 기정사실로 일어난 것이에요. 계약서를 보았다고요. 계약서를 봤더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계약 내용에 내 자신이 서명했어요.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에 그 계약 내용을 봤더니 내가 거기도 서명한 거예요.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든 성령을 거역하는 삶을 살든 그거 상관없다고 말하죠. 그것만 확인하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는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지금까지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 시간을 공부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축약하고 축약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안 거예요. 지식을 알았죠? 그러면 이제 지식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그 마음의 상태가 아주 막 감격해하고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그냥 별로 별다른 감정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둘다 옳은 거예요. 서로 비유할 필요 없어요. 예. 디모데가 구원받았을 때의 그 마음의 상태하고요. 어릴 때 구원받았잖아요. 죄에 덜 노출되었겠죠. 교회를 가장 박해했던 자신이 인정하는 최고의 교회 박해자 바울이 구원받았을 때의 감정은 다르다고요. 그러나 구원은 똑같은 구원이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감정의 변화가 없다. 감정의 감동도 없고요. 마음의 뜨거움과 열정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도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인데
로마서 8장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대표적인 그 본문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또 사탄에 대해서 그 승리한 삶이 정상적인 삶이 무엇이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면서 동시에 그 지식이 나에게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것은 경험이라. 말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그 부분을 우리가 잘알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초점을 계속해서 맞춰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집중을 잘하고 그 집중을 오래 할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늘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집중을 했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스쳐가는 생각들, 여러 가지 상념들이지요. 그것을 그냥 잃어버렸어요. 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순간순간 말씀에 의해서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오래도록 지속하는 것을 내 안에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훈련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무장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절대로 비켜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경험하고 그 경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주장할 수 있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렇게 그 싸우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잘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일을 하신다.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것인데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절대로 인격이라. 은사주의자들이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영향력만이 아니라고 해요. 영향력만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이 있고 싫어하시는 것이 있죠. 그분이 독립된 인격이니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그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성도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전까지는 안 도와주세요. 그 둘 사이에 그 부분들이 이미 체결이 되어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온전히 동의할 때에만이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바로 그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순종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의 뜻에 동의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분명한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 강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곧 생각이거든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죠. 똑같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지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요. 별 목적 없이 성경을 보는 때도 있고요. 별 아주 그 간절함 없이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말이에요. 가능한 것인데요. 일단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사는 이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할 때요. 그 시그널은 즉각적으로 마귀에게 전달됩니다. 마귀가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별 믿음 없이, 별 간절함 없이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뭐할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건 믿음으로 하는 또 간절함 가운데서 나아가는 기도와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제서부터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성경대로 믿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고요. 성경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게 결론입니다. 내주하고 계시다. 그러면 의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의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요. 내 정신세계 있잖아요. 정신상태. 이것이 잘못되는 것이냐, 잘못되지 않는 것이냐. 이게 이제 그 나이 들어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요. 상당히 자주 생각할 것이라고. 기억력 감퇴부터 시작해서 건망증부터 시작해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관심 안 가질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현실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의식이라고요. 나는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정상적인 방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몸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거든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께서도 생각하시는 분이라고요. 나도 생각하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 것이냐. 내 생각은 그분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의 생각에 따르는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로마서 8장.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그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 누구냐? 여러분 이제 답할 수 있어요.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초보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룰수록 이 답이 정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고 믿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계속 대전제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육신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죠. 법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할수 있다고 해요. 그것이 법이에요, 법. 언도 되어지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나 내가 어느 법 아래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떤 능력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규정짓고 있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누구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새로운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이 율법은 어떤 것이 행하지 못하는 율법의 한계는요. 다 죽여버린다. 율법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그건 곧 죽음이에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결과는 다 죽음이라고요.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성령의 그 법에 의해서 그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수 없는 것이므로 로마서 5장에서도 다루었었던 부분이 우리는 연약하다고요. 약해 빠졌어야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연약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뭐 컴퓨터 개발하고 무슨 통신 문명 뭐 전기 자동차 만들고 그럴 부분에 있어서는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그분과 그분의 위치에 다가와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법을 만족시킬 때에 거룩함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인데
사람은 연약해. 할수 없다고요. 그 말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참 대단한 선언입니다. 율법에 모든 의가 있다고요.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 사항들이 있겠죠. 그것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킬 때에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순간만 지켜서는 의미가 없다고 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죄 없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율법의 의는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의 의가 완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세요. 너는 의롭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우주 가운데 단 한 분만이 그 의의를 만족시켰죠. 그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런데 본문에서 언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었던 그 율법의 완성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요. 감당하기 힘들죠. 아이, 감당하기 힘들다고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그렇게 살수 있겠는가? 이제 믿음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고 더 담대함으로 잘 무장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행하게 하는 것, 그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인데 조건은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데 의식을 없애버리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식하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에 의존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교만한 상태가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교만한 상태가 돼버린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었다고요. 하나님 죽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이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 전에는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 없었던 상태인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아래 들어가게 된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 신명기에서도 그것을 재차 반복하셨죠.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들을 율법의 각 세부적인 항목들을 다 제시하고 나서 신명기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이 율법 정신이라.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죠. 4절에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반복이죠. 뭐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강조에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뭘 말하는 것이냐? 뭘 생각하느냐? 그 마음입니다. 계속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6절에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예, 결론부터 이제 내줍니다. 결론부터 내주고 계속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생각이 있다고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그래.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생활하는데 잠잘 때도 생각하죠. 얼마나 수많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계획을 한다고요.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바둑을 두면 장기도 뭐 괜찮겠지만 체스라든지 그런 거요. 이겨야 돼요. 목적이라고요. 반집 차이로 졌다. 막 일주일 알아눕는다 그래요. 프로 기사들. 그러면은 바둑을 두는 데 있어서요. 내가 둘 차례인데 어디에다 둘 것이냐. 첫 번째 수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계속 둘 수 없으니까 상대방이 또 두겠죠? 그러면 예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두면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 둘 것이다. 또 상대방이 둘 지점이 A에 놓을 수도 있고 B에 놓을 수도 있죠. A에 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B에 놓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외에도 많지만은 그 이제 불가능하니까 확장하면 그두 경우만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다음, 그러면 상대방이 놓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 놓은 것이 최상의 점이겠느냐 생각한다. 세수. 이건 거의 불가능해. 아마추어들은. 프로들은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확장해 나가느냐.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은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것이 집중력이라고요. 그럴 때의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육신은요, 육신이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고요. 육신이 추구하고 있는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그 목표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필요로 하는 그 필요들이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걸 막 계속 골똘히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나는 성취시켜 드릴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은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망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실제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이 멎어지고 심장이 멎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더 많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리고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마음의 염원, 이것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다고요. 시체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생각하는 것,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랬대.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그 부분이라 볼수 있겠죠. 화평이라,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결론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계시는 것인데,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지 말라.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고를 준엄하게 받아들인 사람은요, 마약에 손안 대지요. 절대로 마약에 손안 돼요. 근데 이 경고가 좀 약해지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알코올에는 한두 번 시도를 해본다. 니코틴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번 시도를 해본다. 경고가 약했어요. 그거 하면 죽는 거예요. 그거 하면 완전히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고가 정도가 그 실제 정도보다 그 약하게 받아들였을 때,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경고를 신뢰하지 않았다가. 그러면 이제 가장 나은 것이 후회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더라. 좀 아쉽다고요. 그거 아쉬운 거예요. 그 결과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 사망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했다.
여기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냐? 성경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제일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이 육신적인 생각에서 사로잡힐 때예요. 옆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희생하는데요. 정말로 못마땅해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아내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돈을 그런 데다 쓰지? 왜 여가 활동을 그런 데다 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발목을 짚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부한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해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내가 지금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의식적으로 의식까지 연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그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처럼 경험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경험하게 해준다. 수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속사를 맛보게 하는 것이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저지를 사모할 때에 명령했죠. 사모하면 그 결과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무엇이라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다고 그랬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지금까지는 아내의 하나님이었다고요. 아내가 아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했는데 그 남편은 뒤따라가기만 했거든요. 그 남편에게도 이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경험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중립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불가능하다.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또 하나는 8절에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말이겠지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 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심지어는 마귀도 믿고 뭐 한다고요? 떨기까지 한다고요. 근데 마귀는 왜 구원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친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마귀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 예. 그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로마서 8장의 정답입니다. 뭘 믿는 것이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믿는 증거가 나에 대한 반응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없지요. 반응하는 것처럼 감사로 반응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때에 나는 결정한다. 결정하는 것은 의지의 행위지요. 의지의 행위가 마지막 믿음의 표상이에요. 내가 그걸 알았다 깨달았다 그걸 느꼈다. 아직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해내는 것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고려했다고요. 답은 3번일 것 같아요. 아직 이 점수 올라가지 않아요. 그 답에다가 3이라고 써야 돼요. 3이라고 쓰는 순간에 점수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라. 결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살지 않겠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겠다. 그렇게 결정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의 영역은 책임져 주신다. 그 다음의 영역이 뭐죠?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게 하는 것이라. 예. 이건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매번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 읽었다고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마음이 좋잖아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렸다. 마음으로 감사의 그런 열매들을, 입술의 열매로 드렸죠. 내 마음이 좋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예를 들어서 초청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다른 시간이 지나면 모르죠. 그 당시에는 별 부러울 거 없다고요. 뭐 그렇게 부러울 거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고,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은 음성이 내가 반응을 해드렸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또 들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알아요.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 뭐가 더 필요하냐. 그 상황이 지속되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있고, 또 현실을 진행하다 보면 또 이제 분산되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아와야 되죠. 그것이 비정상적인 생각이고, 육신적인 생각이고, 심지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복종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고 와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어지면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드리죠. 교훈을 받은 거예요. 무슨 책을 읽었거나 설교를 들었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다 좋은 교훈을 받았다. 더 읽기가 너무 급하다고요. 잠시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깨달은 말씀 제 안에 잘 간직해서 저에게 영원토록 진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 힘이 나잖아요. 예. 그 성령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이냐? 가장 쉬운 답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도 봤더니요. 지금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봤더니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줘요. 얼마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배제시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격려해 주시는 것이지요. 마치 여호수아 보고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무서워 말라. 용기를 가지라. 넌할수 있다. 그때야 할수 있다. 그 말을 써야 돼요. I can do it.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무렸을 때는요, 그 사람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 없다고요. 그 사람보다 더 긍정적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이 부분들을 은사주의에서 다 가져가지고 머리꼬리 다 잘라버리고 자기 비위에 맞게 다그 해가지고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늘 성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냐? 생각이라고.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목적 없이 생각하는 거 말고. 그런데 이 생각을 하면은요, 이게 피곤해져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바둑 얘기했죠? 한수 뒀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디를 둘 것이다, 그 다음엔 내가 어디를 둘 것이냐, 이거 보통 에너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몰입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관련돼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할수 있고요, 이 사역과 관련돼서 게으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할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집중을 거부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싫다고요. 예. 그러나 이 집중하기 시작하면, 집중해 버릇하면 좋은 훈련이 되어서 거기에서 주는 만족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희열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 읽고 마치죠. 9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성령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나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들에 거하면, 말들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고.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 제목이고요. 무엇을 간구하든지 그것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계획된 그런 일들이라고. 예. 그래서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되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생명의 법, 성령의 능력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이거는 지루할 정도로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바로 좋은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의식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소수예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반복 반복. 그래서 율법을 계속 나열한 다음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 대표적으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요?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베드로의 유언이기도 하죠. 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부분에서 기억나게 하노니 기억나게 하노니 항상 기억나게 할 것이라. 베드로의 유언이었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 줬어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머리로 알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그 생각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밖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성령과 그 생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